네, 미얀마에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이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을 강제로 피를 흘려가면서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5월 광주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바로 미얀마와의 연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대 기구를 오늘 출범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자, 이 연대기구를 주도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사태를 보는 광주 시민들의 아마 시각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 무제비한 진압이 계속 들려오고요. 또 네. 시민의 사망 소식도 들려와서 네. 저희들 너무 안타깝게 이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혹시 광주와 미얀마 시민들 간의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네트워크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간 그 미얀마하고는 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해왔는데요. 네. 광주에서 저희들이 이제 광주 인권상을 시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4년에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또 2009년에는 이제 민꼬나잉 이렇게 두 분이 수상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2013년에야 이제 재단에 와서 네. 재단 찰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3년 전에는 인턴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 1년 동안 활동하고 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이분과는 이제 수시로 좀 연락도 하고 있는데 네. 통화 도중에 총소리도 들리고 갑자기 어이구. 끊기도 해서 네.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오늘 연대기구가 출범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뭐 조직을 다 갖춰서 하다 보면은 미얀마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일단은 뭐 조직을 갖춰서 그 출범하면서 좀 조직을 갖추자 해가지고 네. 여러 뭐 5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시민사회 단체, 문화예술인 또는 이제 아홉 이제 분들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뭐 오늘 회의가 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그런 단체나 개인들이 그러게요. 속속도 이런 참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는가 바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좀 잡고 있는 계획이 어떤 걸까요? 현재 미얀마가 좀 막혀서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미얀마의 상황들을 계속 알리고 또 국제사회 연대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중심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를 비판하는 해시태그 또는 이제 미얀마를 돕기 위한 모금, 또 미얀마의 투쟁을 계속 응원하는 시민 참여했던 문화 활동. 네. 국제사회의 개입과 또 의료진 파견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 또 한국에서도 미얀마인들이 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을 위한 지원 활동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저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대기구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유엔의 신속한 개입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유엔은 지금 나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성명도 좀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유엔이 움직이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는. 그렇죠. 특히 국제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예. 이 문제 해결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예. 저희들이 이 나라들에 대해 또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우리나라 기업과 미얀마 군부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지금 미얀마 군부하고 연결된 우리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미얀마 군부하고 합작하고 있는 기업이 총 14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6개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14개 중에 포스코. 6개가 한국 기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국민 기업이고 네. 또 여기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네. 해당 기업들이든 군부와 유착하는 그런 것들은 끝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군부의 자금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이신 거죠? 예, 그렇죠. 뭐 자금줄인데다가 그다음에 그 국민 미얀마 국민을 살상하는 무기를 또 사들이는 그런 또 자금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해당 기업으로도 좀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그 이제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았고요. 저희도 네.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해당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또 그 기업들의 어떤 입장을 좀 듣고 이런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이 전남 도청에서 열린다면서요?
예, 이제 오늘은 그 출범식은 이제 5.18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네. 저희들이 도청 광장에서 또 도청 광장은 이제 분수대 광장은 5.18 때 시민들이 모여서 또 성회를 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또 시민들이 모이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곳을 좀 정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저희 방송에서 이제 미얀마 현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럴 때마다 이제 그 애청자분들이 이제 문자나 댓글로 이제 그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함께 할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좀 답변을 주신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모금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미얀마 상황들이 녹록지 않아서 그이 모금된 금액들이 제대로 전달될지는 아직은 좀 저희 또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모금을 통해서 미얀마 또는 현지 한국에서 활동하는 또 미얀마인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을 이제 돕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우리도 5.18때 이제 그랬듯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기억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간에서 또 지역에서 예. 계속 연대 활동들 또 문화 활동들을 해주는 것들이 예.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는 좀 힘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대통령께서도 미얀마 어떤 쿠데타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시 진압용 물품을 수출하거나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 잠깐만요. 차원에서도 예. 근데 한국 기업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시위 진압용 물품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이? 이제 현재 그 미얀마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태국이나 이런 곳에는 한국의 체르탄이 거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실은 세계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했는데 예. 국제적으로도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 기여를 해야지 단지 경제적인 그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광주 시민으로서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그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정권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제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얀마 국민들도 이런 투쟁에서 오랜 경험이 있고 또 네. 국민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투쟁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3890님이 일반 시민으로서 미얀마가 안타깝기만 한데 방송 통해서 좋은 일 전해드리니까 조금은 안심됩니다. 이런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이었습니다.